새해를 맞아 희망과 미래를 말하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동이 전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그중 한 곳인데요. 오늘 전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군산조선소의 문제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가 군산의 상황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따라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선박 설비업체. 지난 2016년엔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전라북도 표창을 받는 등 잘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조선업 시장 환경이 격변하면서 불과 1년 만에 매출액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금난이 심해져가고 사업을 정리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1년 넘게 설비들은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빚에 시달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거의 공장들이 다 부도날이라고 저는 100%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의 경영난은 기술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선박 블록을 만들던 이 회사는 지난해에만 3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 물량이 모두 끊긴 협력업체 공장입니다. 일감이 떨어지다 보니 지게차들은 수개월째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 각종 설비들도 이제는 작동을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은 군산이나 인근 도시에서 딱히 재취업 기회나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유사 업종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선소 폐쇄 이후 인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조선업체 직원들로 북적였던 식당은 손님이 뚝 끊긴 채 적막감이 감돌고 거리에선 인적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선소 문 닫은 데부터 매상이 참 많이 줄었어요. 작년만 해도 한 6, 70만 원씩 팔았는데 올해는 뭐 한 20만 원 팔기도 힘들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조선소가 사라지면서 협력업체와 수천여 명의 노동자 그리고 주변의 소상인들까지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